왼손은 그립을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좀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왼손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팀 레디컬 소속의 강문건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왼손 파지법, 왼손 그립법이랑 마지막 릴리즈 순간 때 왼손이 빠져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핸드 그립법이 따로 있나요? 투핸드 그립법은 선수나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편한 게 그게 자기 그립이에요.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느낌이 다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등약지를 한 마디 반 놓고 있어요. 한 마디를 놓게 되면 저는 좀 텐션이 덜 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빠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한 마디 반을 놓고 있습니다. 한 마디 반을 놓고 왼손을 지금처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끼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똑같이 원핸드 똑같이 새끼손가락은 붙여주시고 검지손가락은 내 손가락이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 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은 그립을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좀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왼손을 이 사이로 더 깊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넣어주시게 되면 이 접지력이 좀 더 단단해져서 안정감은 있으실 거예요. 대신 장점이 커핑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니까 마지막에 릴리즈 순간 때 공을 뜯게 되죠. 뜯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피드는 안 나오고 회전만 많아지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왼손이 내 손 오른손도와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면 이 그립보다는 좀 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타이밍은 내가 좀 더 원하는 타이밍에 좀 더 빨리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립을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이 중간으로 왼손의 약지 손가락이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엄청 바꾸진 않아요. 저는 왼손은 거의 그대로 두고 스페어 할 때도 10번 핀이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끝에서 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투핸드는 회전이 많으니까. 그럴 땐 저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반마디를 빼요. 한마디를 넣으면은 원래 평소 넣던 사이즈에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원래 제가 한마디 반을 넣었다 했잖아요. 한마디 반을 넣은 상태에서 0.5cm만 조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세한 차이가 나에게는 엄청 큰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더 뺀 상태에서 그립을 좀 더 풀어서 왼손은 똑같이 가져가고 중략지를 좀 더 풀어서 그대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저는 10번 핀 잡을 때 치고 있습니다. 10번 핀 잡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니고 아 맞네요. 오늘은 그립법인데 아 그쵸. 아, 뭐 갑자기 10번 핀까지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아 골라... 10번 핀 잡을 때 그립법. 아 그립법. 네 그쵸. 보통 이제 왼손이 엄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핸드들은. 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아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이제 원핸드도 했었고 현재는 투핸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요? 왼손이 엄지라고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께 왼손이 빠지는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핸드가 칠 때 중지와 엄지가 동시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분명 여기서 릴리즈 순간 때 엄지가 먼저 빠진 후에 중략치가 걸려서 빠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투핸드도 여기서 왼손이 빠지고 오른손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왼손이 빠지고 이 찰나의 순간에는 오른손 한 손으로만 가는 거예요. 투핸드라 해가지고 이 양손이 두 개 다 같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왼손은 옆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옆으로. 왼손은 옆으로 보내주고 오른손은 앞으로 보내주고. 그럼 정상적인 타이밍은 어디예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원핸드는 보통 왼발 안쪽 복숭아뼈에서 빠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투핸드는 왼발의 안쪽 복숭아뼈에서 빠지고 안쪽 복숭아뼈부터 왼쪽 엄지발가락까지는 오른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만 가서 왼발 엄지발가락 끝에서 중략치를 걸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저 근데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하우스 불러도 될까요? 안 돼요. 전환근 터질 것 같은데. 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안쪽 복숭아뼈에서 왼손이 빠지고 왼발 엄지발가락 끝에서 중략지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왼손이 너무 빨리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왼손이 반대로 너무 늦게 빠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왼손이 너무 빨리 빠지시는 분들은 보통 수건을 깔죠. 수건을 깔 때도 저는 가이드 스팟까지 넣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멀리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리상 그 수건을 넘기려고 하면은 왼손이 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략지나 손목의 힘이 진짜 세지 않은 이상 이렇게 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수건을 멀리 깔게 되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멀리 가져가지게 돼요. 그래서 평소 연습하실 때 왼손이 빨리 빠지신다고 하면 수건을 진짜 멀리 놓으시고 수건을 넘겨서 던진다고만 생각하시고 평소에 그냥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수건 까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수건 깔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수건을 보통 원핸드 할 때 여기 이렇게 까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깔 때도 있지만 왼손이 빨리 빠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놓습니다. 가이드까지. 자, 가이드에 놓고 마지막 피니쉬 동작을 잡은 상태에서 저 수건을 넘긴다는 느낌으로 흔들고 여기서 흔들고 여기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막 던지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볼링장 영업하는데 상당히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레슨 할 때만 제가 있는 곳 오시면 저는 저 핀 앞에까지도 수건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연습하실 때는 볼링장 가서 꼭 허락을 받으세요. 뭐 이 앞에 까시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까시는 거는 볼링장 영업에 조금 방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 까실 때는 볼링장 측에 양해를 구하고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오시면 저는 저기까지 깔아드릴게요. 자,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피니쉬 동작을 잡아놓고 수건을 넘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만 여기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공을 빨리 내려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던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원핸드도 엄지가 엄청 빨리 빠지시는 분보다 살짝 로프팅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훨씬 더 회전이 잘 걸리죠. 그렇죠. 타이밍이 오히려 빠른 것보다 좀 던져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빨리 빠져버리면 타이밍도 안 맞고 헤드 부분에서 마찰이 너무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서 죽어 들어가겠죠. 원쓰리를 아무리 넣어도 스트라이크 나겠죠. 대신 잔핀들이 많이 설 거예요. 그래서 공을 살짝 로프팅 해줘서 공이 좀 더 가서 뒤에서 강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금방까지 설명해 드린 건 왼손이 빠지는 타이밍과 이 왼손의 그립법, 이 깊이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교차점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이 왼손이 자,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세요. 저는 이게 딱 정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피니쉬 동작을 잡을 때 여기서 잡을 때 편한 손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려서 잡는 게 내 어드레스 때 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핑을 유지하고 그대로 와서 저는 이 자세가 제일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약지 손가락이 오른손 중지와 오른손 검지 사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 손가락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올라갈 때 손 모양이 살짝 이 동작이 아니라 이런 오픈형이겠죠, 살짝. 근데 저는 오픈으로 되는 느낌보다 약지를 넣어서 그냥 일자로 가는 느낌으로만 저는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 위치를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턴의 양이 달라져요? 턴의 양이 달라지긴 하겠죠? 새끼손가락을 잡게 되면 이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새끼손가락이 먼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릴리즈 순간 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좀 더 많은 턴의 양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대신 저는 너무 많은 턴의 양보다 그냥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턴할 수 있게 일자로 잡아놓고 5시까지 턴을 하는 거랑 더 틀어 잡아서 8시에서 5시까지 턴을 하는 거랑 턴의 양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턴의 양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자로 잡아놓고 일자로 치는 느낌으로 저는 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중략지 그립과 왼손 그립 그리고 마지막에 왼손이 빠지는 타이밍 총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략지 그립은 보통 한 마디 반을 넣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대신 내가 너무 뜯는다 너무 뜯긴다 그러면은 먼저 한 마디를 넣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한 마디 반을 넣는 거를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왼손 그립이 오른손과 더 많이 교차될수록 마지막 스윙을 좀 더 커핑이 유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과 좀 더 멀어질수록 그립은 조금 불안하지만 타이밍은 훨씬 더 맞추기 쉽다. 그리고 왼손이 빠지는 타이밍, 왼손이 빠지는 타이밍은 내 왼발 안쪽 복숭아뼈를 지날 때 얘는 왼쪽으로 던져준다는 느낌, 빠져준다는 느낌으로 이어가고 그 짧은 순간은 오른손만 그대로 가면서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서 중략치를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볼메쿠들 쉽게 시범을 한번 풀스텝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범으로? 네. 자, 오늘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그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트윈드 회전에 대해서 파헤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레디컬 강문건 프로입니다.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수원 볼링매니아에서 강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습 시간은 13시부터 19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투핸드는 물론이고 원핸드 피칭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습 신청은 볼닥이나 인스타 프로필 상단에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7월에 볼링매니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